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31살) 분들 올해 직장 변동 있겠습니다. 자리 변동 있겠어요. 뭔가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나? 하시는 분들은 올해 2월 3월부터 자리 변동이 있을 걸로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올해 그 일 때문에라도 자리 변동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세요. 또 집, 이사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밖에 있다면 안으로 들어오는 운이고 안에 있다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리 변동을 하고 싶은 분들 자리 변동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43살입니다. 올해 글쎄요. 저는 이 말띠 분들이 한편으로는 운이 들고 한편으로는 운이 나쁘다 이렇게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올해 뭔가 확장해서 늘려가고 그러는 부분에서 관제구설이 따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제구설 때문에 작년에 관제나 올해 관제나 묵은 관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제로 복잡하게 얽히고 얽힐 그런 운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가급적이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서류를 관리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쳐다보셔야지 실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 글자 하나 때문에 내가 그 나머지를 다 물어줘야 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제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한 발 내딛기가 어렵고 한 발 뒤로 가자니 힘들겠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지십니다. 또 55 분들을 보면 올해 겨운이에요. 겨운이라는 건 운이 자 55이 되면서 내가 두 개의 운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운이 두 개가 합쳐졌으면 불행도 두 배로 같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올해 이 병호생 말띠분들은 정말 무엇을 해도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잘 할 수 있는 불길한 예감이 나는 뭘 하면 올해 그냥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덤벙덤벙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겠죠. 왜?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나는 올해 너무 잘 될 것 같아 막. 그거는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수밖에 없는 게 앉은 터에서 나를 막 흔들어요. 너 올해 나가서 뭘 해봐. 가만히 하늘에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올해 뭘 하면 너 너무 잘 될 거야.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시면 정말 불길한 예감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를 집에 들어가도 자꾸 흔들어대고 밖에 나와도 흔들어대기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 갈팡질팡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실 거예요. 자꾸 불안하신 마음은 가라앉히시고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도 한 번 더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67 말띠세요. 몸이 많이 아파요. 작년부터 더 아파요. 65도 아팠는데 66도 아파요. 67은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밥을 죽이시고 계십니다.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몸은 정말 정말 아파서 내가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병원은 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병이 굉장히 깊어지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속에 화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67 말띠분들이 화가 많고 급하고 내가 어떻게 막 울기 시작을 하면 대한민국에 왜 물이 넘쳐서 내가 안 운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올해 그런 우울증에 관련된 병이 더 나를 찾아오는 해운년이고요. 또 몸도 여기저기 고장나서 더 아프다. 이쪽도 아픈 것 같아 저쪽도 아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아픈 해년입니다. 단 올해
5월, 9월 또는 10월 요 3개월을 보면 그 3개월에 아휴 내가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살았다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잠깐 나를 우울한 거를 확 깨줄 수 있는 해님 같은 존재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월, 10월에는 내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잠시 잠깐 기쁜 일이 생길 걸로 보여지십니다. 올해 말띠분들 가급적이면 관제를 조심하세요. 관제가 무겁던 관제가 자꾸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지난날에 사업하시면서 내가 뭔가 해놓은 부분들이 다 관제로 나를 올해 총을 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올해 총 맞으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나는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이거 생각 안 하고 문서 해준 건데 내가 이름을 빌려준 건데 하시는 말띠분들 올해 정말 만반의 태세로 한 해를 지나가셔야 관제, 경찰서 또는 뭐 법원, 검찰 이런 데 올해 불려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므로 올해 조금 단돌이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문서 빌려주신 분들 조심하세요.